샬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1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우리는 사흘째 르호보암 왕과 관련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경은 르호보암 왕의 삶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르호보암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르호보암은 왕이 되면서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젊은 신하들과 결탁하여 강제 노역과 과세 정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변국들처럼 르호보암 왕은 중앙 집권제인 체제를 통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영원한 맞수가 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귀합하여 대립하는 국면으로 치닫게 되어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위기를 임기 초반기 초창기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선왕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강한 왕으로서의 면모와 위용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 왕은 11장에서 전쟁을 대비하고 사치를 좋아하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8만 명이 대군을 어느새 준비하여 껄끄러운 상대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초반부터 선제 공격해 이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동족 간의 전면 충돌은 면했지만은 그의 싸움 근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유다 여러 도시를 성곽으로 에워싸는 토목공사를 벌여서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호전적인 사람들이 호색한 사람 경우가 많은 법인데 르호보암 또한 아내 18명의 첩을 60명이나 거드릴 정도로 방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본문 내용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훔과 습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그가 바라던 대로 전쟁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 남유다의 남서쪽에 있던 이집트에서 연합군이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군사력이 있어서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위력이 있었습니다. 이 1200대가 넘는 병거가 평원에서 일제히 달려오는 것을 상상만 한번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게다가 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입니다. 땅에서 싸우는 보병을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 마병 특수부대가 6만 명이나 된다면 나머지 군대 숫자야 얼마나 많은지 성경 기자는 헤아릴 수 없다는 표현으로 불가승수라고 지금 표현할 정도입니다. 본문 4절로 12절까지 이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듯 누구 못지않게 군사력을 자랑하던 르호보암 왕은 순식간에 전투력을 상실하여 요새화한 도시들을 모조리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9절에서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과 아버지 솔로몬의 자랑 금방패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강력한 왕정 리더십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그가 겸비하였다라고 6절, 7절, 1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비라는 두 가지 이상을 갖췄다라는 겸비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뜻하는 이 겸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겸비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춤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에서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손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가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자신이 그렇게 따르지 못했음을 지금 뉘우친다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의 여지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되 개패듯이 패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손보신다면 제 아무리 무소부지한 왕이라도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는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 할지라도 일거에 무너지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목숨 부지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 인생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솔로몬에게로부터 세자로 지목되었으나 오랜 통치를 한 선왕 솔로몬에게서 좀 늦은 시기인 41세가 되어서야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이미 간택된 세자 신분이었으므로 이 28명의 왕자들 중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아이로 자라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르호보암은 비록 천연병 왕이었음에도 과도한 노역과 세금을 감해달라는 여로보암의 강력한 요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16절까지의 묵상에 대한 나눔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르호보암이 겸비한 것에 대해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던 아들답게 그는 11장 21절에서 22절에서처럼 28명의 아들 중 유독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의 자식을 일찍이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7명의 왕자들을 지방과 국경도시에 모두 흩어져 살게 함으로써 반란과 내란 같은 불만의 싹을 처음부터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의 완패함과 동시에 잠시 3년간 스스로 겸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어느 정도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13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다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이후 악을 향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의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왔고 양다리 걸치기 신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5절에 그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의 항상 전쟁을 치르며 살았던 호전적인 인물이요 전쟁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죽음 직전의 위기에 몰리면서 회개를 경험하였지만 그의 겸비는 잠시 잠깐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기록된 곳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80년의 세월 동안 아니 지금은 100세 시대라 하니까 100년까지 산다 칩시다. 100년 동안 살았던 우리의 모든 행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하늘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이 기록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선행과 악행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종이로 된 게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옳고 그름의 행적들을 담은 무한대 기억 저장고고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훨씬 탁월한 유일무이한 그 무엇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걸친 르호보암 왕에서 우리는 다시금 겸허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을 세상에 걸쳐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 배우는 겸손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가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신분인 왕이었어도 그의 왕복
이 속에 숨겨진 인간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찬송드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마음판에 새깁니다. 기도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다시금 우리는 겸허히 겸비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호전적인 호색함, 어머니 때부터 몸속까지 물든 우상숭배의 모습이 바로 르호아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깨어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한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이 새벽 미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르호아바 왕의 겸비함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심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잠시 잠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도 언제 어느새 우리 속에 내재된 본능과 이기적 자아에 끌려다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들이 일거수일투족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